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. 대대로 생각한다. 뭐 하기 위해서? 벌을 키우기 위해서. 이 가지어죠. 필요하다고 생각하죠. 뭐 하는 게?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. 큰? 가진. 정원이. 어디에? 시골에. 그러나 이것은 실수다. 물론, 벌들은 두 배로 또 잘하겠죠. 어디서? 어디 한 가운데서? 과일에 블러썸. 블러썸 뭐라고 하니? 과일에? 과수의 꽃? 꽃볼이 꽃피는 것 사이에서 잘 자라겠죠. 네. 5월에. 그리고 화이트 클로버 사이에서 잘 자라겠죠. 네. 그죠? 중에, 모으다. 도시보다. 어떤 뒷무장, 외로운 관객에서 뒷무장 안 전해야 되죠. 근데 어떤 곳보다 그들이 날아가야 되는데, 긴 거리를 날아가야 되는, 뭐하기 위해? 도달하기 위해. 어디 도달하기 위해? 열린 들판에 도달하기 위해 긴 거리를 날아갈 만한 도시보다는 그렇겠죠. 그러나, 벌들은 네, 수동태에 모일 수 있어. 키워질 수 있죠. 뭘 가지고? 이윤을 가지고 키워질 수 있죠. 심지어 어디 안에, 어디 아래서도 unfavorable,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, 환경 안에서도, 상황 아래서도 이윤을 가지고 길러질 수 있는 거죠. 벌들은 잘하는데 어디서 잘해? 서브브 유닛? 교회죠. 도시 외곽 얘기하는 거야. 뭐야? 큰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도 잘 자라죠. 왜냐하면 1년의 꽃들 어디에 있는? 정원에 있는, 빌라에 있는 정원에 있는 꽃들이 허락하는데 뭐 이렇게? 지속적인 공급, 꿀의 공급을 허락하기 때문이죠. 뭐로부터? 이른 봄부터 언제까지? 가을까지.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, 예, 삽입, 뭘 제외한? 사람들을 제외한. 근데 어떤 사람들? 심각하게 두려워하는데, 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, 벌들을 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키울 수 있어? 이익이 되고, 그리고 즐기면서 키울 수 있는 거죠. 얘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부사를 꾸며주면 되겠지.